자전거 속도들을 패네. 지금 여기 해발 3,030m래요. 예약해. 아락, 와. 절동수리 아락이라는 건데, 40도래. 먹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완전 산에 파묻혀 있구나. 맞다. 저쪽으로, 저쪽이 집이신가 봐요. 뭐 찾아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기사님이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찾아주셨어요. 찾아본 데 중에 제일 저렴해서 천솜? 그래서 한번 보고 괜찮으면 여기서 묵으려고. 근데 뭐 저는 가격만 저렴하면 상관없는 편이라. 들어왔어 보이지? 어 패밀리? Yes, family. 아, 나. 아, 그래서 내려오신 거구나. 아, 그래도 뭐 저렴하니까. 이 근처는 게스트하우스가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독실밖에 없어서. 네, 너무 춥다. 집 거실인데 되게 깔끔해요. 7시라서 저녁 먹으러 밖에 나가려고. 아. Sweat no. 아하. 아, 요릇. 아. 너무 맛있게 잘 해놓으셨다. 어, 버러쇼. Good. I'll see you. I'll see you. Thank you. 저기 바로 산 아래가 숙소고, 여긴 또 반대쪽 산인데, 왜 이런 산 사이에서 살게 됐을까요? 다른 데로 이동하기 엄청 불편했을 텐데. 다리가 쑥쑥 빠져요. 그리고 이게 강 상류라서 그런지, 와, 물살이 엄청 빨라요. 가까이 가기 무서울 만큼. 아,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하고 온 도시였는데, 생각보다 예쁘고 아늑해서. 요거는 먹어봤거든요. 제가 다른 건 안 먹어봐서. 저기 밑에 감자국 같은 거 먹어봐야겠다. 요것도 맛있겠는데? 드라스트 보이체. 안에 자리가 널널한데 자리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서 해 지고 나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예약이 다 꽉 차 있나 봐요. 그래서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샤워르마 비슷한 걸 팔더라고요. 샤우르마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도 해는 이쁘게 지네. 저게 지금 무지개 색깔이거든요. 노란색부터 분홍색인데 이 포로로는 이게 안 담기더라고요. 이 근처 식당을 다 들어가 봤는데 다 안 된대요. 사람도 없어요. 다 밥 먹으러 왔어요. 아하. 마트에서 라면 사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여기만 찔러봐야겠다. 역시나 안 된대요. 식당에 사람이 꽉 차 있어. 슈퍼마켓. 베이비슈가 있긴 한데 먹어볼까? 과자 이렇게 파네. 몇 달 만에 진라면 하나 사고 나가진 도시락 라면. 피디했다. 어, 나다. 나비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라마단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4월 19일인데 4월 21일까지만 라마단이어서 금방 지나갑니다. Hi. Hi. Please come in. Thank you. 아까 산 슈크림 빵 진짜 맛있어요. 이게 크림이 달지도 않고 느끼하지도 않고 딱 제 입맛에 맞아요. 라면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아, 그리고 문제가 여기서 다음 도시로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대요. 그 무슨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택시비가 엄청 뛰어가지고. 아, 그래서 다시 비슈케크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알아보긴 할 건데 아마 현지인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아, 문제예요. 돌아가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Yeah, that's fant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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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Fantastic. 어, 따뜻하다. 밀려버렸어. 여기는 로비. 전동 히터를 틀어줘서 따뜻해요. 로비. 조금 되게 추운데. 기분이 나. 스파시바. 블롭. 블롭. 키르기즈스탄 food is very, you know, easy to eat for Korean people. 아, 야? Yeah? 어. 아, blop. Because we use, yeah. 라그만. 아, 예. Very delicious. I like it. 듬도마.
Dumlema. Dumlema. Yes. Is it dumpling? Dumpling, yeah. Ah, wow. And potato. And potato, cabbage. When you were young, did you live in the house like that or yurt like this? Where did you live? Actually, you know, in yurt, our dads lived. Your dad. Yeah. Tomorrow, if I want to have lunch in the restaurant, can I? Because in the dinner, it was full. Yeah. So yeah. Lunch is okay, yeah. Right? Lunch is okay. Ah, no, this... 여기는 K5 중고차가 5천만 원이 넘어요. 2020년식인데. 3년이 넘었는데. 미쳤어요, 완전히. 기아 소렌토 $27,000. 와. 2020년식 $43,000. That's crazy. It's crazy. Yes. Really crazy. Ah, hybrid is much more expensive. $50,000. Wow. My father's car is this. Hybrid. Hybrid. Electricity and gasoline. Yeah, gasoline. But it's not that expensive in Korea. It's crazy. How about the like BMW, Benz? How much? Ah, BMW. It's much more expensive. Yeah. Right? Yeah, wow, much more. It's, yeah. Which? BMW. Oh, my God. Which model? Anything? Maybe X6. Okay. BMW is like BMW. Similar to Korea. 2020년식 소렌토 중고차가 7천만 원. 진짜 미쳤다. In Bishkek, many people have their own cars. It means the car owners are rich, right? Maybe yes. Maybe yes. The people were rich guys. 왜 그렇게 올드카가 많은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네. 30년, 40년 탈 수밖에 없네. 일본은 핸들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정부에서 그냥 수출을 다 규제를 때려버린대요. 그래서 일본 차가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한국 차가 인기가 많은데 그것마저도 엄청 비싸다. 이러는데 아침을 차려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숙소가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서 저밖에 손님이 없는데 와 이렇게 많이 차려주셨어요. 다 못 먹는데 남기면 또 죄송한데 밖에 나왔습니다. 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높지는 않네요. 아저씨는 한 30분 걸린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집 바로 뒤에 학교가 있었네. 휑해요. 근데 저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저는 가끔씩 막 1950년대 60년대 영상 보고 그러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딱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런 영상들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60년 전 한국이네요, 그죠? 거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죠? 이게 따로 등산로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네요. 그냥 능선 따라서 걸어야 돼요. 아, 공동묘지가 있네. 어제 아저씨가 이런 걸 블랙시티라고 부른다 했거든요. 마을 같은 데 사람이 안 사니까. 아,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묘지가 하나 특이한 거는 비석에 사람들 얼굴이 다 그려져 있어요. 좋네요. 후손들도 기억할 수 있고. 길바닥에 염소똥, 소똥, 말똥밖에 없어요. 다 얘네가 싼 거겠죠? 올라오기 전에는 이게 뿌옇지가 않았는데 구름이겠죠? 아마 여기 지대가 높다 보니까. 아, 저기 가려면 또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네. 아, 나 그건 할 수 없는데. 아, 이거 어떻게 내려가. 저기 설사는 못 가겠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 사람 보니까 도망가네요. 아, 양이구나. 염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도시가 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시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10km. 그리고 찾아보니까 고려인이 사신대요. 근데 딱 두 분밖에 안 산대요. 2021년 기준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한 100km만 가면은 중국이에요. 지금 중국 정부랑 키르기스스탄 정부랑 협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지않아 국경이 열릴 거래요.
아, 많이 올라갔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말았네. 아, 포기. 아. 그래도 어제 그 강 옆에 있던 절벽보단 높이 올라왔네요. 근데 날씨가 흐려서 저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카메라로는 더 안 보일 것 같은데. 여튼 올라왔습니다. 저기 집도 있고 빨래도 있어요. 저기 소원집 말린지도 키우네요. 진짜 유목민이다. 진짜 유목민 아저씨네. 돌던진다. 아이고, 미안 미안. 놀래킬 생각이 없었는데. 저기가 나린 마을이고 이쪽을 쭉 가면 중국이에요. 어제 저녁에 먹으려고 했는데 꽉 차서 못 먹었던 샤오르마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군대에서 파는 샤오르마랑. 샤오르마는 220선 정도 하고 콜라는 1리터밖에 안 팔더라고요. 콜라 1리터에 90선. 엑스라지 사이즈로 시키긴 했는데 손바닥 두개 크기. 다 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아침도 먹고 와가지고. 이건 치킨이 아니라 소고기로 만든 건데 안에 감자도 들어있고 없대. 맛이 달라요. 인도에서 먹었던 거랑. 인도 게 조금 더 제 취향이에요. 감자같이 들어있는 게 감자튀김이에요. 감자튀김. 와, 이런 저는 이런 올드카 처음 봐요. 아우디에서도 이런 거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다. 여기도 아우디네. 아우디 100. 도대체 몇 년 된 걸까? 30년은 넘어 보이는데. 이건 무슨 차지? 모스크비우? 모스크비우라고 써져 있는데 러시아에서 만든 차인가? 볼수록 신기한 나라네. 이게 지대가 높아서 당연히 구름일 줄 알았는데 구름이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생긴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곤란해가지고 숙소로 돌아가려고요. 자동차만 빼면은 딱 1960년대, 70년대 한국 같은데.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좋은가 봐요. 저런 슬레이트 지붕도 다 옛날 건데. 저희 할머니 댁도 이렇게 옛날에는 가축을 키웠더라고요. 집안에서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택시마저도 옛날 감성. 어우, 황사. 근데 어제 아저씨가 저녁 먹으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새벽 7시에. 아, 저녁도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항상 챙겨주셔가지고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금 새벽 6시 반이고 7시쯤에 같이 나갈 것 같아요. 한 10분만 기도하고 돌아온다는데 뭘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냥 모스크 같은데 가겠죠? Central Square, because many people will come. It doesn't fit. 아, okay. They don't fit in the mosque. Last day of Ramadan. Yeah. Okay. 와, 사람 많네. Too many people. Yeah. You say to go to mosque. 아. Only guys. Only yeah, male only guys. are coming. Yeah, yeah. 저 끝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몇 명이나 있는 거지? 못해도 500명? 1000명? 알라후 아크벌. 알라후 아크벌. 그 다리가 너무 아픈데요? 마페티? 땡큐. 아침은 뿔롭입니다. 하이노 카로바이오 하우드. 굿. 아주머니가 다음에 결혼하면 와이프랑 오라고 인형도 만들어주셨어요. 키르기스스탄 전통 인형이래요. 다음 도시 오시로 바로 가고 싶은데 바로 가는 게 없어서 비슈케크를 들렸다가 거기서 하루 잤다가 오시로 갈 예정입니다. 이게 아저씨 차인데 이거 타고 간대요. 전화 It's amazing view. Oh,
Yeah, for locals also. Amazing. When I'm going through there, I have a feeling that I'm as if I'm going for the first time. So because you know the color will be changed because of the season. For example, in winter times it will be all in white. Ah, donkey. Yeah. 저게 호수인 줄 알았는데 호수가 아니라 저수지였대요. 어떻게 저렇게 이쁜 저수지가 있나? Thank you. See you Sunday. See you. See you. See you Sunday. So we will ride. See you. Have a great day with your daughter. 아, 숙소로 바로 안 내리고 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한식당에 왔습니다. 살면서 먹어본 치킨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사실 떡볶이는 고추장이 맛이 없어서 맛이 없는데 그래도 치킨만 먹으면 섭섭하니까 치킨은 이 정도 가격이 6,000원이고 떡볶이는 3,000원인데 현지 물가 비교하면 좀 비싼 음식이 속하긴 한데 치킨이 진짜 맛있어요. 간장치킨 원탑, 세계 원탑 살면서 먹어본 치킨 중에 진짜 제일 맛있어요. 국도 엄청 부드럽고 소스도 진짜 맛있어요. I got the present from the guest house. Not in guest house. Do you know this? You know, I like the Korean chicken, but this chicken is much better than Korean chicken. Best. Yeah, because the chef owner is Hamsan. Ah, really? Yeah. Is she there? Home. Home? Yes. Bye bye. Bye bye. Bye bye.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